홍공후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쌤입니다. 17번째 시간,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투부정사. 이게 뭘 말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좀 요약을 해보면요. 이게 있었죠, 우리. 지각동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원시인들부터, 그쵸?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다른 놈들이, 다른 혹은 사람들이 뭘 하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몸에 있는 어떤 오감, 기관을 써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보는 거죠. 혹은 듣기도 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다른 애들이 뭘 하는가 확인한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가령 내가 보았다. 그 사람이 춤추는 것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 이렇게 느끼고 이러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지각동사라고 했죠. 그죠?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이 이 사람 뭐 하는 거,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지각동사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 배웠던 것이 이제 우리가 돈을 주고 뭐 부탁을 한다든지 설득을 한다든지 시킨다든지 해서 야, 너 이거 해. 예, 야, 했더니 얘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운동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사역동사 이렇게 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됐어요.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동작을 영향 미치거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뭐 하는지를 좀 확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보통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거 하도록 뭐 하다. 다른 사람이 이거 하는 것을 확인하다. 이런 식의 구조였어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번 시간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말고, 즉 지각하고 사용동사 말고도 이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을 이제 그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얘들 빼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제일 그 중에 대장이 want입니다. want는 원하다잖아요. I want an apple. 나 사과 하나 원해. 이런 것처럼 원하다인데요. 이게 또 이제 구조가 want가 오고 목적어가 오고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 그때는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다는 거죠. 나는 원한다.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이런 식의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림은 그릴 수 있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 이게 투부정사가 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want가 대장이고요. 자, want도 있고 ask도 있고 advise도 있고 allow도 있고 expect, forbid, order, tell 같은 것들은 목적어, 목적보, 특 동작이 왔을 때는 투부정사를 죄다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쌤, want부터 tell까지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절대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우지 말고요. 외우지 말고 지각동사 어차피 우리가 그때 외워졌죠. 그죠? 아직 못 외워졌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부했잖아요. 지각동사 see라든지 hear이라든지 watch이라든지 feel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죠. 사역동사는 제일 기본적인 세 가지는 have, make, let 있었고 준사역동사는 help하고 get이 있었던 거죠. 얘네들 빼고 나머지 동사들이 목적어 다음에 동작을 취하게 될 때는 투부정사를 죄다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지금 있다 정도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중요한 건 뭐? 의미, 해석이라는 거죠. 자, 볼게요. 단어 그냥 외우는 거예요. want는 뭐예요? 원하다니까 얘가 이 동작하는 것을 원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sk. 원래는 묻단데요. 얘가 이 동작 하도록 묻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ask의 의미는 뭐뭐에게 뭐뭐 하라고 요구하다가 되는 겁니다. 요구, 요청하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ask, 목적어, 투부정사 수거로 외우는 사람들 많은데 그냥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advice일까요? advise일까요? 발음 헷갈리죠? advice는요, 얘예요. 얘가 advice, 충고란 뜻이고요. 얘는 따라보세요. advise. 즈로 끝나요. 이건 충고하다라는 이제 동사입니다. 동사. 얘는 동사야. 얘는 이제 명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advise 하게 되면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가 되는 거예요. allow 같은 경우에는 허락하다예요. 허락하다. 그래서 뭐뭐에게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expect는 뭔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기대 혹은 예상한다. 자, forbid 이런 단어 조금 어렵나요? 따라하세요. forbid.
금지하다요. 그래서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금지하다. 자, 이거 발음 역시 주의하세요. 따라해보세요. Order. Order. 혀가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Order. 쳐야 돼요. 이렇게. Order. Order. 명령하다요. 그래서 이게 명령하다. 하고 명사로도 명령 이런 거 있어요.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이거죠. 명령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이거 할 때 영어로는 이제 Order's captain. Right away, sir. 할 때 order 나오죠, 그렇죠? 뭐뭐가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 Tell은 order보다는 좀 약하죠, order보다는. 뭐뭐가 뭐뭐 하라고 이제 말하다. 너 나보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구조가 목적어 다음에 얘네들은 뭐다?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이렇게 온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예문이 나오죠, 그죠? 예문을 보고 이제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to가 쓰였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죠. 자, 첫 번째. He wanted me to work out. 돼 있습니다. 그는 원했다. 나를. 이상하잖아요? 나를 이제 뭐 하길 원한 거예요, 내가. To work out. Work out은 이거예요. 아차, 아차, 아다다다다.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다. 그래서 운동하는 것을 원했다. 누가 운동하는 걸 원해요? 내가 운동하는 걸 원한 거죠, 그죠? 그가 운동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죠, 앞에 있는 대상입니다. 얘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더러 운동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됐죠. 내가 운동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해서 가면 깔끔하죠. 그녀는 나한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물었다가 아니죠? 요 뒤에 동작이 있으니까 이 동작을 요청한 거죠, 요구한 거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to close the door이니까 문을 닫는 거죠. 나한테 문을 좀 닫아달라고 부탁을 냈다, 요청을 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이나 부탁을 나타낸다. 자, 세 번째, He always tells us to study hard. 그는 항상 말해요,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 누구예요? 그가요, 우리가요? 그렇죠, 우리가 되는 거죠. 얘에 대한 동작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이거 이제 뭐 Let me introduce myself. 그리고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많이 쓰는 편인데 그렇죠? Allow me. 저한테 허락해 주세요. 결정이 지금 주어가 빠진 명령문이잖아요. 그래서 Allow me.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십시오. To introduce myself. 내 자신을 introduce. 소개하다라는 거예요. 소개하다. 소개하는 것을 허락을 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My parents expect me to pass the test. 우리 부모님은 기대하신다, 예상을 하신다. 나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뭐 하도록? Pass the test. 시험에 통과하는 것을 기대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이제 공통점 뭡니까?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내가 되어야 될 것이고 소개하는 것도 내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우리들이고 문을 닫는 것도 나고 운동하는 것도 내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동작의 주인공들은 바로 앞에 있는 목적을 한 겁니다. 목적어. 맞죠? 제 말이 맞죠? 이렇게 목적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의 동작을 이렇게 쓰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가령 두 번째 것 갖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그녀는 아직 여자 그림 잘 못 그려가지고 배워야겠어. 자, 그녀는 ask me. 냐냐냐냐냐.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죠?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다. 그 다음에 me. 나한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뭐 하도록? Close door. 알았어. 문을 이렇게 쾅 닫죠, 그죠? 문을 닫도록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모든 거 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됐고요. 자, 두 번째. 부정하기입니다. 자, 부정하는 방법. 부정도 할 수 있겠죠. 사람이 뭐 죄다 뭐 긍정만 표현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뭐 아니다란 말도 들어가야 되는데 영어에서 부정어는 항상 표현하려는 거 앞에 나타나가지고 돌직구처럼 아니야! 바로 한다고 그랬죠. 자, 근데 이거 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부정사 부정할 때처럼 이 안에 있는 투부정사가 있잖아요. 얘 앞에서 이렇게 나왔을 쓰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예 앞에 동사 있죠, 그죠? 원래 쓰는 동사 얘 앞에 이렇게 don't, doesn't, didn't 요거를 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똑같은 건가요? 아니요. 뉘앙스 달라요. 보세요. 뉘앙스 다릅니다. My parents told me.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말했어요. 말은 했어요. 그죠? 뭐라고 말했냐면 not to play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말은 한 거예요. 말은 했는데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to 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to 부정사 앞에 이렇게 not을 쓰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본동사, 즉 앞에 나온 거 told라든지 ask 같은 거 이런 걸 부정할 수 있죠. She didn't ask me to close the door. 그러면 그녀는 어떻게 돼요? 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한테 부탁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말을 안 했던 거예요. 뭐 해달라고? 문을 닫아달라고 부탁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얘를 부정하는 거하고 얘를 부정하는 거 다르죠, 그죠? 지금 또 긴가민가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얘 한번 해볼게요. 얘 없다고 치고 not to play가 아니라 그냥 to play라 하고 앞에 didn't tell me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didn't tell. My parents didn't tell me. 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은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 안 했어요. 뭐라고? To play computer games. 컴퓨터 게임을 하라고. not 없는 겁니다. 뒤에 지금 뺐어요. 지금. 컴퓨터 게임을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르잖아요. 이거는 말씀하신 거예요. 입을 열었어요. 근데 뭐예요? 반대죠. 그죠? 컴퓨터 게임 하지 마!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투부정사 부정할 때랑 본동사 부정할 때랑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뭘 부정하는지를 잘 보고 나중에 복습을 잘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개념 끝! Welcome back! 자, 좋습니다. A. 다음 표의 빈칸에 알맞은 동사를 쓰시오. 오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해보셔야 되지만 저는 또 친절한 홍공쌤이기 때문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뭐뭐가 뭐 하길 원하다, want고요. 요구하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부탁하다. ask. 그 다음에 충고하다, advice. 아니라고 그랬죠. advise. 발음 주의하세요. 이게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여기서 또 디테일의 차이가 나요. 허락하다, allow. 그래서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약간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기대하다. expect. 그다음 금지하다 있죠, 그죠? 금지하다. forbid. 네, 금지하다. 외출 금지 뭐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명령하다. order's cat은 할 때 order. 오더라고 하죠. 말하다 이건 너무 쉽네. tell. 그래서 tell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단어 그냥 외운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문제는 이제 문장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더 중요하죠. B번에 다음 단어들의 의미에 맞게 나열하시오. Number one, out, he, me, to, work, want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는 이제 he가 와야겠죠. He 됐고. wanted. 그는 원했다. 자, 원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림이 그려지죠. 그는 원했어요. 누구한테 원했을까요? 다른 사람 만들어야 되죠. me. 나한테 원했다. 그럼 나 지금 몸은 그려야 되죠. 몸동작입니다. 몸동작인데 아까 work out 운동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work out. 자, 그리고 이렇게 목적어가 동작을 취하는 거는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고 ing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어때요? 이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앞에 있는 바로 이 want라는 동사가 되는 거죠. want는 to를 좋아하더라. 이게 만약 지각동사였으면 여기 동사 원형 혹은 ing가 올 것이고 사역동사면 동사 원형이 올 것이고 준사역동사면 help일 때는 to workout이나 workout 둘 다 된다고 했고 get 같은 경우에는 to workout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좀 정리가 계속 되니? 머릿속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설명을 해보세요. 2번 me, door, to, she, close, ask, the 이렇게 돼 있습니다. she asked 바로 보여? 그녀가 부탁, 요청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다른 사람? me 나한테 부탁했어요. 그리고 역시 ask라는 것은 목적 보일 때
투부정사 좋아하죠? To close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남은 거 뭐 있어요? The door 오는 게 맞겠죠, 그죠? 바로 그 문. 그죠? 너와 내가 어떤 문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때는 상대방과 내가 할 때는 the를 붙이는 거죠. 3번. Tells to always study hard he us 되어있습니다. 우리 했던 거잖아. He 되겠죠. He study도 되지만 우리한테 아까 공부하라고 시켰으니까 he tells. 그는 말합니다. 누구한테? 다른 사람. us가 되겠죠. 그죠? us 되고 그 다음에 to study 되겠죠. 그죠? to study. 됐습니다. 그리고 끝에 정도 hard. 요렇게 쓰니까 뭐예요? 하나 남았죠. 그죠? always 남았죠. always는 항상이라는 어떤 빈도를 말하는 거.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이런 빈도 부사는 물론 이제 위치가 이게 뭐 완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쓰는 자리가 비교적 정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조비 뒤 일 앞. 일반 동사 앞. 그래서 이렇게 쇽. He always tells us to study hard. 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He always tells us to study hard.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셋 다 이렇게 투부정사 not을 써서 부정하시오. 아까 B에서 만든 거 여러분들 교재가 있으면 바로 보이니까 확인해 보는데 저는 3번에 있는 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아까 he always 기억이 나시니까 그죠? He always tells us to study hard 이렇게 붙일게요.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투부정사를 부정해야 되니까 투부정사는 여기 있잖아 지금. 얘를 이제 부정해야 되니까 얘의 앞에 보통 to를 not을 쓰죠. 그죠? not을 요 앞에 not을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 B에서 이제 두 개 풀었던 것도 다 똑같이 투부정사 앞에다가 not을 써보세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그는 항상 우리들한테 말한다.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고. 아 이거 어쩌다 이런 문장이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연습 끝! Welcome back! 자, 이제 혼공 완성이 되겠습니다. A번, 다음 우리말과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 군인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명령했다. 기본적으로 그 군인 하게 되면 그 군인의 몸뚱아리를 그려야 되겠죠? 군인은 명령한 거죠? As the soldier, soldier, 군인입니다. Soldier, 자동으로 외워지죠? Soldier, 군인이죠? 일단 명령을 했겠죠? 명령하다는 아까 order. 근데 명령했다요. 과거죠, 그죠? 과거 뭐 붙이면 돼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ed 붙이면 되죠. 만약 e로 끝나는 동사는 d 그냥 붙이면 되겠죠. 그럼 얼추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법 배우는 이유가 있죠? us, 우리들한테 명령했어요. 움직이지 않도록.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not 일단 써야죠. not. 그리고 order라는 것은 목적어 다음에 원래 to 동사 오죠. to 쓰고 움직이다라는 동사. move, mov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정까지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네, 여기 중요하죠, 그죠?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soldier orders, ordered us not to mov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e soldier ordered us not to move.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내 아빠는 내가 거기에 혼자 가기를 원한다. 그럼 내 아빠 하고 나서 내 아빠의 몸뚱아리를 그려야 되죠. 그죠? 몸통자. 원한다니까 현재입니다. 3인칭 단수죠. 그죠? 나, 너 아니라 제 3인물이니까. 단수니까 want. 3인칭 단수. 기본이지만 중요해요. me. 자, 나한테 원하세요. 그럼 내 몸동작을 또 그려야겠죠. 그죠? 뭐예요? 내 몸동작은 일단 가는 거죠. 그죠? 가는 거. 동작은 가는 거잖아요. 근데 want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니까 to go 이렇게 되는 거죠. to go there. 거기에 가는 겁니다. alone. 혼자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My dad wants me to go there alone. 이런 식으로 되는 거네요.
자, 그 의사는 내가 그 알약을 먹도록 충고했다. 충고하다 있었잖아. Advice 아니죠. Advise. 근데 충고했다부터 그래야겠죠? 그래서 advised me. 그 다음에 알약을 먹다. 일단 to 쓰고 약을 복용하다는 것은 조금 어렵나요? take입니다. take. take하고 이제 medicine 이런 거랑 같이 오는 거 많이 보셨을 거야. 예, 독서를 많이 하면 그런 게 장점이 되는 거예요. 느낌이 팍 와요. They advised me to take the pill. pill 하게 되면 보통 알약을 말합니다. 자, B번. 역시나 우리말이 있고요. 주어진 표현을 이제 배열을 하는 겁니다. 내 부모님들께서는 내 여동생이 밤에 외출하는 것을 금하신다. 그러니까 통금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통금이 아니구나. 아예 이제 금지하시는구나. 일단 부모님들이 주어니까 My parents 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모음을 그려야겠죠? 내 부모님이 냐냐냐 금지하는 거 그려야겠죠? 금지하다, forbid 됐으면 forbid 앞에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죠? 누구? 내 여동생이 있어야겠죠? 내 여동생 어디 있어요? My sister 됐고요. 자, 그 다음에 My sister의 모음을 그려야겠죠, 그죠? 모음 To go out, 밖에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영작이 되게 쉽네, 그죠? 남은 거 뭐예요? 시간 개념, 맨 마지막에. 그죠? 전치사 붙여가지고. At night. 그래서 레벨 2를 잘 하신 분들은 2에서 조금 하기가 편해요. 기초가 탄탄하니까. 읽어볼게요. My parents forbid my sister to go out at night.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제이슨은 내가 그의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일단 제이슨부터 하면 되죠. 제이슨, 그 다음에 몸동작 허락해 주다. Allowed, 허락을 해 주었다. 그 다음에 앞에 사람, 나,이 나한테 허락을 해 주었다. 뭐 하도록? 몸동작도 그려야 되죠. To use, 사용하도록. 그 다음에 그의 컴퓨터, his computer.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Jason allowed me to use his computer. 이렇게 되는 거죠. Jason allowed me to use his computer. 됐죠? 자, C번입니다. C번이 이제 네 개가 있습니다. 문제.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Number one. I want them do or to do their best tomorrow. 뭐가 될까요? 이거 do냐 to do를 결정하냐는 것은 얘죠. 나는 원한다. 그들이 하는 거죠. 그들의 best.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고니까 최선이 되겠죠. Do 누구의 best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들이 최선을 다하기는 원한다. 언제? 내일 되죠. Want to 왔으니까 to do 되는 거죠. 해석도 됐고 형태도 알겠죠. 그죠? 이거는 지각동사도 아니요. 그렇죠? 사역동사도 아니요. 그냥 want 계열의 동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에 She told me not, 딱 tell의 과거잖아요. 내가 이거 하지 않는 것 말하는 거니까 to make 이렇게 쓰이겠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한테. Not to make, 만들지 말라고. 뭐를? 같은 mistake. Mistake 뭐예요? 실수죠. 그거 어떻게? 다시 저지르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나 우리 배웠던 거. 다 보이죠, 그죠? 이게 포인트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포인트가. 항상 어떤 시험 문제라든지 문제는 묻고 싶은 출제자의 의도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잘 읽기 시작하면 너무 쉽죠. 3번에 The general ordered the soldiers stay or to stay silent. 폭격이 막 치면서 적군이 넘어온 거예요. 이때 The general, 장군이요. 장군이, 뭐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 The general, 장군이 명령한 거예요.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Silent, 고요한 아닙니까? 고요한. 자, 그래서 그 장성은 명령했습니다. 이거죠, 그죠? 그 병사들이죠, 그죠? Soldiers. 그다음 어떻게 돼요? To stay, 머무르다. 어떤 상태로? Silent, 조용한 상태로. 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얘들아, 조용히 해라! 이건 아니겠죠. 얘들아! 이렇게 됐겠죠. 4번에 Kelly asked me subscribe 혹은 to subscribe
to her YouTube channel 돼 있습니다. Subscribe는 이제 구독하다. 좀 워낙 유튜브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뭐 제 것도 유튜브 있고요, 그죠? 이 구독하다라는 단어를 이제 심심찮게 볼 거예요. Subscribe. 자, 켈리는 나한테 부탁했어요. 자, 부탁하다, 요청하다 됐을 때는 to subscribe 되는 거지, 그죠? To her YouTube channel. 그녀의 유튜브 채널에 좀 구독을 해달라. 고 이렇게 요청 부탁을 했다. 좋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정리가 됐고, 약 말 나온 김에 퀴즈에도, 그죠?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좀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 want you, be! 여기 subscribe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그 다음에 뒤에 to my YouTube chann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 있으면 홍공TV 꼭 구독해 주시고, 빈칸에 들어갈 거 과연? 그죠? 두 단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답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좋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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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증샷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뵙도록 할게요. 홍공!